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맛, 매주, 상암버섯장, 010-8322-5013.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에 연일 김문수 장관이 화제입니다. 그리고 이곳 소백산 도성스님이 화제입니다. 그곳 화재 현장에 한번 추석날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김문수 대통령 발언 등달기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제가 얼핏 엿들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등달기에 동참하신 분들이군요. 이곳 만덕전이 지금 화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 법화암의 산신각인 만덕전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만덕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스님이 포용스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등달기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 지금 뭔가 뭘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아, 우리 김문수 대통령 예. 그 되도록 예. 기도 발언 등을 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요 수원에 예. 용화궁 보살님 예. 반드시 김문수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등을 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서울에 또 김문수 지지자 분이 예. 또 등을 단다고. 김문수 대통령 발언합니다. 발언합니다. 네. 라는 등이군요. 그럼 이게 보니까 그 내용이 일괄적인데 이제 이렇게 여기 동참하시면 전부 다 내용은 김문수 대통령 발언합니다. 이 문구고.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네, 뜻이 그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는 원한 이제 소원을 예. 이제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이 예. 되기를 지극히 간절히 예, 바라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 서울에. 대덕화 보살님인데, 예, 대덕화 보살님께서 그 우리 김문수 대통령이 예, 이 기도로 될 거예요. 예. 대통령 되면
루나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실 건데 이제 아 서울의 대득하 보살님께서 큰 등을 네네 예 다셨군요. 대통령 되라고 예 큰 등을 하나 달아달라고 예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김문수 대통령 발언합니다. 대구의 손한수 님께서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 발언합니다. 부산의 김민아 보살이라 그래야 되겠군요. 네, 여자분이니까. 예, 그렇죠.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발언합니다. 대구의 손한수 처사님께서. 네. 예. 그리고 부산의 김민아 보살님. 그리고 부천의 박영희 보살님. 네. 그리고 저 안쪽에 보니까 대전의 한소영 보살님이 계시고. 네. 이거 큰 등은 서울 대덕하 보살. 예, 서울의 대덕하 보살님께서. 그리고 또 울산도 있네요. 예, 김말자 보살님. 김말자 보살님 계시고. 네. 또 수원 용화궁 보살님. 용화궁 보살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인연으로 2차 지국정성 발언 소구 소원성지 발언 김문수 대통령 지국정성으로 발언합니다. 우리 소백산 산신령님 구워 살펴주옵소서. 됩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천하의 운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이르러서 반드시 큰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산신령님의 네 소백산 산신령님의 손가락 예. 참 예. 특이하게 예. 길죠 손가락이 예. 이것은 손가락이 두 배 이상으로 기네요. 네 길어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기 저러신 분들은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예, 소인배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시골의 외할아버지처럼 저희 한없이 의협비 여기고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소원을 이루게 하는 위대한 산실 소백산 산신령님이십니다. 이 인연으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반드시 큰 뜻을 이룰 것입니다. 저 깊은 밤에 간절히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나고 나서 우리 그 소백산 도승님께서 네. 그 이제 전화번호가 공개됐습니다만은 네네.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전화가 연락이 오고 네, 전화. 뭐 등달기에 이렇게 여기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네요 지금. 네 여기는 그 통화권 이탈인데.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군요. 네 아니 그래 제가 여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남기면 이제 어떻게 이분들은 이제 통화권 이탈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 제가 하루 한 번씩 조화로 내려가서 산책 삼아. 예. 앞으로 체크할 생각입니다. 예. 뭐 누가 동참하신 분들이 있으면 등을 달아드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님을 응원하고 후원해서 반드시 그런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로 그 방송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던가요? 예와 같은 네. 그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더 네. 뜨겁게 네. 달아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의원이 그 노동부 장관께서 네. 너무나 고결하시니까 네. 그 이런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 순수하시고 순결하시니까 우리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 방송 이후에 뭐 주변에서 많은 연락도 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추석이다 보니 자기 집에서 뭐 이래 내가 봤을 때 내일 모레 점점 그런데 점점 열화 같이 폭풍이 불 겁니다. 민심이 국민들이 그 김문수를 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예, 느낍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여기 이제 등달기에 동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성의껏 예, 예,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등을 달아주시면 김문수 의원에게 큰 그 후보님께 큰 힘이 될 거고 후보님은 아니고요. 아니 장관님이시죠. 장관님. 예. 그저도 동참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도성님 기도에 어째서 기도를 하는가? 김유신 장군도 예. 삼국 통일에 무열왕 김춘추와 더불어 예. 간절히 기도하고 뭐 이성계도 이제 도처에 이성계가 기도한 곳이 있고 백일기도 뭐 천일기도 모학스님의 또 왕건도 그런 게 있는데 그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불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듯이 기도는 마음속에 이렇게 한 점으로 마음을 모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게 누구나 마음이 이것저것 산만하면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는데 예. 한 생각으로 탁 그 무심으로 정신일도 하사불성하듯이 예. 저리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러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예, 요새 전자파가 심하고 이렇게 보고 듣는 게 많은 정보 홍수에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도 한 5분 10분이라도 저리 기도 이 어떤 소원을 세워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렇게 저 돋보기로 햇살을 이렇게 점을 만들면 대부분 연기가 나고 불이 일어나요. 뭐 용접도 한다 그러는데 그 심통한 그것은 과학이지만 신비스럽고 그렇듯이 마음을 한데 하나로 한자리 모아서 우리나라 이 어수선한 이 돌아가는데 김문수
장관같이 신선하고 너무나 청렴한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면 더욱 좋죠. 그러면 더 그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되고 저 물이 많으면 바위도 막 굴러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기도하여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대통령이 되게 합시다.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되지만은 예. 뭐 우리가 더 밀면 금상첨화라고. 예. 그리고 압도적으로 그 대세를 몰아주어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정말 훌륭한 업적을 만들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기를 기도합니다. 도성님, 네. 그 한 번 더 등달기에 동참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네. 하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등달기에 동참하시고자 뭐 전화로 네. 네, 이제 문자로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 번은 저 아래 통화되는데 내려가 볼 거예요. 예, 참고 좀 말씀드리면 이곳은 북포 한번 통화권 이탈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예, 기지국.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전화 통화가 그게 잘 안 됩니다. 아예. 네, 그리고 이제 안 되죠. 예, 스님께서 이제 밖으로 벗어나서 있으면은 네, 이제 통화 가능하고 3,400m.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께 무슨 그 용무가 있으신 분들, 뭐 등단길기 운동에 동참하신다든지 또 뭐 기타 등등 용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용건에 대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스님이 하루에 한 번씩은 저 통할 끈 지역으로 한 번씩 산책 삼아서 네. 내려가시니까 네, 네. 그곳에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소통할 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민심이 모여야 돼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이 집약적으로 그 민심이 모여서 동참하고 응원해야 더더욱 일이 잘 풀릴 겁니다. 근데 스님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저희 방송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과연 몇 분이나 이렇게 참여를 할까? 근데 사실은 지금 대충 제가 이렇게 보니까 6, 7분인가요? 8분인가요? 네. 네, 네. 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수원용화궁에 수원용화궁에서 용화궁 보살님이군요. 몇 명이에요? 예, 용화궁 보살님께서 김문수 대통령 발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두 번째가 울산 김말자 보살님께서 네, 보살님. 예, 김문수 대통령 발언합니다. 네. 그리고 수원 가장 역시 뭐 가장 큰 역시 이름 하는군요. 네. 대덕화. 대덕화. 죄송합니다. 예. 대덕화 보살님 서울에서 큰 등. 유병수 그 영부인도 본명이 대덕화를 썼는데. 예, 대덕화. 큰 덕을 이렇게 펼치신 그 정말 고결하신 분이었죠. 네. 대덕화라는 이름이 예. 그 아무에게나 쓸 수는 없고 예. 그래도 이 좀 고귀하신 분 그래서 우리 대덕화 보살님도 김문수 대통령 발언합니다 동참했어요. 해주셨군요. 네, 예, 궁금하네요. 네, 예, 어느 분이신지 제가 아는 분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부천의 박영희 보살님 네 그 네 번째 그리고 뒤에 이제 세 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총 일곱 분이 지금 동참하셨네요. 네, 네. 일곱 분이면은 사실은 이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네. 상당히 많이 동참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네, 조금이죠. 아니 제가 저 이렇게 숨어서 예. 이렇게 사람들을 안 만나고 선생님 예. 이제 시선을 이쪽으로 좀 처리해 주세요. 네,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요. 예. 그 이렇게 조용히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단호히 김문수 대통령 발언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저로서도 저 내면에서 예. 이렇게 기꺼이 그 임진왜란 때
서산 스님, 사명 스님이 예. 그 평양성을 탈환하고 행주성을 지켜내고 그랬는데 그 우리 스님들이 많이 이제 불자들이 움직이면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고 보니까 그 고려 때 그 팔만대장경이 생각나네요. 대표적으로. 네, 그 팔만대장경의 그 불심으로 그 몽골의 외침을 막아냈던 강화도에서 예. 국민들의 마음을 결집시켜야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해서 그 몽골을 이겨냈느냐 예.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예. 단결하고 마음을 모아서 예. 그 강화도에서 그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해인사로 이혼하면서 요새 말하면 국책사업 정도가 아니고 예. 국민들의 마음을 일치시킨 예. 거고 그것이 예, 흩어지는 민심을 붙들어서 몽골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우리 국기를 지켰던 겁니다. 예. 그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한 열렬한 예, 지지가 필요하고 그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뭐 저는 순수한 그 수행자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기도 발언을 하신 걸 하면서 오늘 추석날 정말 기적같이 저는 사실 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렇게 일곱 분이 이 지금 포용스님께서 김문수 대통령 발언 기도 이후에 일곱 분이 동참해 주셨고 아마 지금 이곳 만덕전이 이 등으로 조만간 넘쳐나겠군요. 네, 그래야죠. 예. 그리고 뭐, 순수한 예. 예, 정말로 맑은 밝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해서 김문수 의원을 많이 지지해 주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예. 끝으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거 법화암이 김문수 대통령 발언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네, 네, 이쪽으로 예. 그렇죠. 예. 시발점이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그 발언지가 돼서 전국으로 이 등달기 운동이 전파되어 나가기를 네, 네, 예. 바라면서 네, 이 소백산이 예. 예, 아름답고 부드럽고 예. 또 산이 커요. 예. 소백산이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소백산맥이 그렇죠. 네, 크기로 굉장히, 보면 굉장히 길죠. 길게 네, 이렇게. 네, 동서를 가로지르는데 예. 그 우리 소백산이 남북을 가로지르죠. 예. 북에서 시작해서 남북을 이렇게 예, 남쪽에서 그렇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예, 근데 이제 영주 예천, 예. 단양, 예. 그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이제 약초도 많이 나고 산이 아직 살아 있어요. 예. 그냥 소백산은 호랑이도 예, 호랑이도 호랑이 조야. 예. 그리고 소백산이 예.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살아있는 좋은 산이에요. 기운이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 만덕지는 호랑이 두 마리가 있네요. 두 마리가. 네. 예, 여기 우리 호랑이 새끼 예. 상당히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 살아있는 호랑이 새끼 같아요. 예. 참 상당히 재미있고 제가 처음 올 때부터 있었어요. 예. 23년 전부터 그랬지만은 예,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예, 받아들여지고 일체화돼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뜻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축은 발언 한번 해주시면서 저희 방송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차
치북정성 발언 보채 김문수 대통령 발언 2002년 공덕으로 만사여이 김문수 대통령 발언 기도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맛, 매주 상암버섯장, 010-8322-5013.